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저희들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주요국에 대한 금리 결정도 여러 건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주 그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중국과 일본, 유럽이 이번 주에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, 그 부분은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, 향후 증시의 이제 향방을 가르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일단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, 테슬라 등 굵직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앞두고 있어서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는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이상 나오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입니다. 지난번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지수 전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번 주 또한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는 일단은 영업이익 적자를 좀 예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디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전을 통해서 일부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SK 하닉스가 실적이 발표되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. 일단 그때까지는 좀 시장이 조금 더 관망의 흐름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번 주 흐름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미국의 이제 S&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국내 주식 중에 일단은 이러한 미국 주식의 상승에 맞춰서 같이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역시나 실적의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선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지난 2주간 4분기 실적과 올해 이제 실적이 상향됐던 종목들 가운데 그다지 주가 흐름이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한 종목을 좀 선별해봤습니다. 네, 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.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. 올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36% 정도 증가한 한 560억 대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올해 이제 폴란드와 K2 전체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매출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약 18% 정도, 영업이익은 약 66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가속화되면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은 크게 나도 되실 것 같고요. 지난 6월 달에 4만 원대였었던 주가가 현재 2만 6천 원대.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그 뒤에 모멘텀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그런 고민들이 현재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 전쟁 등의 확전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점이 향후 폴란드의 추가 수출 계약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한 주간 외국인들이 주 후반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대량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한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약 13만 5천 주 정도, 기관이 약 1만 5천 주 정도를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국내외
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일정 부분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상향되는 기업을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난주 상당히 강했었던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흐름 등은 일단 좀 약간은 좀 과열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세가 좋아지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 현대로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자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주부터 좋아지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